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이런 갑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20대 입주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첫 소식 이승엽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난 10일 20대 오피스텔 입주민이 주차 문제로 한 여성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주차 관리를 맡고 있던 60대 경비원이 중재하려 하자 화가 난 남성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경비원의 발을 걸어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렸고 머리부터 넘어진 경비원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과호흡 상태를 보였습니다. 60대 경비원은 폭행을 당하고 바닥에 쓰러졌는데 머리를 다친 곳은 이처럼 단단한 쇠붙이로 돼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다친 경비원을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경비원은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입주민이 그런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하루아침 내 지금 뇌는 죽은 상태고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습니다. 가해 남성은 이전부터 경비원들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문제도 좀 있었고 플랜도 좀 많이 걸어갖고 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경찰은 가해 남성을 중상의 혐의로 입건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비원을 상대로 한 폭언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